하늘에 날린 개드립 날린 유아 스노우맨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고 전년이 가도 수고해 수고할까요? 어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시작하시죠. 어, 이제 OX 다 들으셨죠? 나는 좋은 선배, 좋은 후배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배? 좋은 선배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막 교만한 게 아니라 좋은 선배가 더 잘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팀이 제일 막내인데. 전 좋은 후배였습니다. 아니, 상원이 형. 뭐니 말고, 상원이 형에 대해서. 시작하시죠. 어, 진짜 네. 좋은 선배이십니다. 저 처음 입단했을 때 제일 먼저 말 걸어주시고 지돌이 형 말 잘 안 걸어주고 상원이 형과 잘 걸어주셨어요. 제가 말했듯이 지금 좋은 선배는 아닙니다. 아, 왜 좋은 후배라고 생각하나요? 제 지금 눈 보여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거 쓰고 있는 자체가 좋은 후배는 아니지, 건방진 후배야. 선배 끼라 하는데 웃겨야죠, 형. 재밌게 말 듣고 하는 것도 좋은 후배는 아니에요. 같이 저희 형 뭐 배운 겁니다. 아. 마이웨이고 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저 단어가 뭐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그럼 단어를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 줄임말. 아 줄임말? 저는 그냥 물어봐야 돼요. 저 뭐냐고. 아 뭐냐고?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뭐? 어 저거? 저거를 맞추라고요? 저 뭐예요 저거? 오우야. 펴. 펴. 펴? 뭐 아세요 저거? 그러니까 오우야를 줄여서 이제 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우야를 왜 줄여요? 왜 그렇게? 왜 저거 저렇게? 그러니까 아... 조용히 안 틀어. 승질내고. 좋은 표현 아닙니다. 에페시. 이거는 모르네. 애매하게 빼는 시키. 아니야. 뭐래? 정답. 애교 빼면 시체. 왜 만드는 거야? 저거 더 어려운데. 얼죽코. 얼어 죽어도 코코아? 맞아. 정답 아니에요? 얼죽은 맞아. 얼어 죽어도 코트. 어? 코트. 뭐? 코트 입으면은 춥지 않나? 코트나 얼어 죽어도 코트. 저도 뭐 이제 뭐 이종경 해설위원님 뛰던 시절 나이기 때문에 이 선수 배구 정말 잘합니다. 똑같아. 또 이상현 해설위원님 혹시? 아 이러면 안 돼요. 이 선수 배구 정말 잘합니다. 만발 잘부? 만발 잘부. 만발 잘부?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만나서 반가워. 아,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아,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신세대예요 저희. X세대 알아? X세대 알아? X세대 알아? X맨이요? 콜라텍 아니야 콜라텍. 콜라텍. 오렌지 좀 알아? 미안해. 어.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타. 야, 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족의 조금 아류작으로 낑깡족. 낑깡? 웃어주니까 고맙네. 아, 우리 세대를 이해해. 선배 혹은 후배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다. 와, 이렇게 빛이 온다. 와, 없다.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부분 뭐 앞에서 하고 다음날은 또 털어버리는 그거라서. 뒤끝 없고. 맞아요. 임동현 선수는? 저희 이제 개인이죠 바로. 아니 다른 형도 안 그러는데 네. 지덕이 형은 맨날 이상한 이유로 저를 혼내니까. 저 때는요. 네, 저희 맨날 저러면 네. 자기 때는 막 뭐 저런 거 했다고. 어. 저는 게임 하고 있으면 형들 들어오시면 게임 하는 거 멈추고 일어나서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아 옛날 거 보니까 항민이 형 나갈 때 게임 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랬다고 그랬던데. 지사가 그랬어. 네. 근데 저한테 왜 그런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미쳤죠. 네. 지석이는요 게임 하면서 옆에다가 거울을 놔둬요. 그리고 방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방문에 선배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고 선배가 아니고 그러다 그러면 그냥 게임하는 야 선배인데 만만하다 게임하죠 게임하네 별로 말 섞기 싫다 나는 선배 혹은 후배에게 고마웠던 적이 있다 아오 오 다 오 어떤 게 고마운 게 제가 주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좀 이렇게 후배들이 뒤에서 따라와주고 도와주니까 그게 좀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장 몇 년째 지금 주장이죠? 6년인가? 7년인가? 사실 감독님보다 더 길게 하는 애 주장을, 그쵸? 주장을 이렇게 길게 하는 혹시 비결은? 세타라서 그런지 네. 아마도 근데 저는 세타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선수 형이 진짜 그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야 오늘 못 이겨 못 이겨야 편하게 이런 식으로 무시면 안 되는 날 야 공 뛰어나 내가 알아서 할게 리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흥분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열심히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은퇴할 때까지 한 주장 한 10년 넘게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느낌 분위기가? 네, 최대한 해보고 예. 네. 최대한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렸을 때 이거 편지하는 거 해보셨어요 이거? 또 대댄지. 어느 지역? 송파구 마천동. 송파구 마천동. 마천동. 대댄지. 어느 지역 어느 동?
부천대장 정지석입니다. 부천. 정지석이 1대 대장이고요. 제가 2대 대장이에요. 뭐가요? 부천대장? 1대 대장? 네. 못 들어보면. 부천 소사초? 소사초. 프라이지. 네. 뭐야? 일단 뭐야? 대댄지? 예. 프라이지. 프라이지? 예. 네. 뭐야? 아 여기서 갈리네. 대댄지, 대댄지 하자는. 아, 프라이지는 뭐예요? 프라이지는? 지금 후라이 먹고 싶어요. 저희 동네는 어떻게 먹을까요? 기 울려도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요거였어요. 지방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특별시 동대문구. 어, 제천은 뭐야? 하늘전 하늘전 따지. 새로워. 하늘천 하늘천 따지 저 하고 저기 아니에요 저기 위에 하고 밑에 어디, 하고 있잖아 땅 무슨 땅 저기 이거 뭐지 저 봉숭아 아니 봉숭아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청북도 제천 제천군 제천시입니다 제천시 아, 네 CGV도 있고요 스타벅스 3개월 전에 생겼습니다 아 외치는 게 뭐야 하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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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 위에 아 이거 다시 밑에. 불러주셔야 돼 이거 오케이 시작 하늘천 하늘천 따지 위에 아 처음에 맞대기로 힘을 합쳐서 감독님을 맞추는 거예요 자 시작 모래 똑같은 과거네 살이 좀 오르셨는데 맞아 맞아 이번에 뭐 입으셨니? 단장님이 이 옷을 안 입으셨어요 어제 맞아, 맞아. 이거 안 입었어. 이거 안 입었어. 이거 말고 베이직 같은 거 입었어. 네. 아, 단장님의 와이셔츠의 색깔까지 지금 기억하는 우리.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데이데이. 자, 그럼 일단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건 딱 봐도 옛날. 딱 봐도 옛날. LIG. 어, LIG. 네, 감독님이 좀 살이 오르셨어요. 아, 초반에. 네, 조금 좀 빠지셨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트레이닝이 아닌 옛날 트레이닝. 아.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요즘 같아요. 이게 요즘 같고, 이게 작년 같아요. 정답 맞나요? 틀렸습니다. 이거 요거 아닌가요? 맞아요. 위에가 바뀐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이건가요? 맞습니다. 와. 근데 아까 살이 좀 올랐다고. 그냥 부으셨네. 아. 원래 저 머리는? 저 뭐예요? 아, 머리 노란색 있었지? 어, 맞아. 한 선수, 진상원 선수가 맞추는 건데. 시작! 야, 이건. 야, 진짜. 너무 쉽다. 야, 이 머리. 유니폼이야. 14번 먼저 했잖아요, 원래. 14번 아, 그러네. 그럼 10번. 10번. 아니, 유니폼에서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35.08초 나왔습니다.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와. 보세요, 유니폼이 14번 했다가 10번 했다가 반팔되고 네. 다시 유니폼 이거 되는데 제가 머리 띄었는데 네. 아, 너무 쉬웠다? 네. 근데 보면은 이 머리 색깔 왜 한 거예요? 그러게요. 진짜 자, 35.08초. 저 정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난 머리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 안 하이, 이건.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진짜. 너무 쉬웠다, 저거. 자, 갑니다. 시작! 저거 진짜. 네.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야. 이게 세 번째잖아, 이게 두 번째고. 맞다니까요? 이게 세 번째라니까. 세 번째? 네. 어떻게 알아? 35초가 10초 나왔어. 10. 저 팀 딱 왔잖아. 9. 갈갈보해. 8. 이거 맞습니다, 이거. 7. 이거 끝? 네. 네. 정답!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아, 이거는 진짜 너무한데. 네. 이거 이거 너무한데 진짜 이거. 이거 왜요? 왜 멋있는데? 그 배구의 헤어스타일 하면은 1세대가 이제 이상열. 아, 이러면 안 돼요. 머리... 갈색마. 진짜 야색마? 예. 네. 옛날 분들 라떼는 말이야. 배구나 잘하지 머리 옛날에 했네. 머리 라떼쯤이네 진짜. 네. 한 선수가 머리를 노랗게 한 이후로 배구계에 이제 머리 자유라가 왔다. 네. 두발 자유. 두발 자유라. 본인의 어떤 딱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고 싶나요 혹시? 글쎄인데. 저때로 어깨가 돌아가고 싶어요. 2초 차이로 승리한 정지석 임동혁 선수. 자, 뽑아주세요. 자, 뭘까요? 물고기 슬리퍼. 뭐야 이거? 시바야 뭐? 그냥 벽에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나 몇 살? 편해. 지금 7살, 예. 2살, 뱃속에. 아. 제가 원래 목표를 한 게 40인데요. 예. 올림이 때문에 지금 5년을 더 늘려야 되나. 아, 가혹하다, 진짜. 리치 얼마나 잘해도. 한 선수의 어떤, 길이는, 정주석에게 달려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오래오래 먹어요. 맞다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